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최근 한능검 10분 때려잡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군사제도 그리고 정치제도를 살펴봤고요. 한능검에서 정말 자주 다루는 교육제도 편을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항상 매회차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게 개념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0분 때려잡기로 정리하시긴 매우 좀 어렵고요. 30분 때려잡기, 개념완성 30분 때려잡기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총정리를 하거나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시는 분들, 통합사를 대비하기 위한 강의로 이번 영상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나오고 있는 이 30분 때려잡기로 공부 다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난도 총정리, 전체 통합사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께서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교육제도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우리 한국사가.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교육제도를 1, 2부로 나누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전근대사 교육제도, 뭐 학교 이름들 이런 걸 좀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강의 때 근현대사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제도 또는 학교 이름들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때려잡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과거 우리 전근대사 파트의 교육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근대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근대사의 교육제도입니다.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리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삼국시대, 고조선 파트의 교육제도 개념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도 없고 주로 삼국시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요 하나하나가 키워드 또는 정치사와 연계를 해서 문제 출제를 하니까 모두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삼국시대의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왕들이 세운 학교 이름들 또는 뭐 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고구려 하면은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불교 태학 율령반포의 소수리망. 이 소수리망 때 태학 설립. 요거 자주 나오죠. 태학 설립이 좀 자주 나오고요. 이어서 백제의 경우에는 학교는 없지만 여러 선생들을 파견해서 유교 경전, 유학을 가르쳤다. 오경박사가 나오는 편입니다. 오경박사. 최다 빈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어서 신라의 경우에는 신라의 청년들이 유학 경전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는 비석, 임신서기석이 나올 확률이 좀 높죠. 이게 모두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키워드. 주로 유학을 삼국시대에 공부를 하였고 이것을 이제 또 정치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교육제도 하면 모두 유학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뭐 유교경전, 기술학 교육 뭐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신문왕이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신문왕.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데 신문왕 때 유교를 가르치기 위한 국학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문왕의 국학. 이거 잘 나오죠? 아무래도 유학, 유교하면은 또 충성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으로 충성을 가르치는 학교, 국학을 설치하였다. 요거 중요하게 봐주시고, 이 태학감과 국학까지 우리 한능검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독서상품과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 보라고 하니 원성이 자자하더라. 원성왕의 독서상품과, 이거 시험이에요. 관리 채용시험입니다. 과거제와는 좀 다른. 원성이 워낙 자자한 나머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고 실시하였다의 의의가 있는 독서상품과, 이거 매우 중요하죠. 키워드로 이 독서상품과 던져주고 다음 중 이 시험이 출제됐던 시기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니까 이 왕들과 학교 그리고 제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발해도 우리 단독문제 100%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발해하면은 뭐 이불병좌상을 비롯한 이 문화 관련해서도 나올 수가 있고 삼성육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하였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가 나오면서도 동시에 학교! 주자감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주자감. 발해하면 주자감. 유교교육기관, 유학교육기관, 주자감을 설치하더라. 지금 여러분 요거 이해하실 수가 없는데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하잖아요.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해서 이때 공자, 맹자가 주장했던 학문들을 유학이라고 우리가 유가사상이라 하고요.
이들의 이제 경전을 바탕으로 이제 유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유학을 더욱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종교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유학과 유교,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경전을 연구하는 뭐 훈고학이 있을 거고요. 인간의 심성과 원리를 탐구하는 성리학이 들어가고, 뭐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양명학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과거 경전을 좀 고증을 하자, 뭐 고증학,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모두 유교 안에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좀 참고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모두 이 당시에는 경전을 통해 공부를 하는 뭐 훈고학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철학 시험이 아니라 역사, 한국사 시험이니까 학교와 제도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발의 주자감 학교 중요하게 봐주시고, 당나라가 매우 개방적인 나라라서 외국인 대상 관리 채용 시험이 있었어요. 빈공과. 이 빈공과 하면은 신라와 발해 유학자들이 이곳에서 합격을 하여 당나라의 관리로 활동하였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이 발해와 통일신라가 동시대에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발해 사람들과 이 통일신라 사람들이 서로 라이벌처럼 이 빈공과에 합격하기 위해 라이벌 구도가 좀 형성되었다는 것도 좀 재미있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려입니다. 고려. 자, 고려는 초기 이제 유교 정치 이념, 내가 왕이라니, 히읗 키워드, 태조의 히읗 키워드들, 호족과의 관계, 흑창 설치, 훈요 10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이때 육두품 유학자들이 큰 활약을 하였고, 백성들에게 수취할 때는 항상 제도에 따라 해야 한다, 취민유도 정책을 펼치더라. 요거는 이제 이해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한능검 최다빈출은 바로 광종, 왕권, 광화, 광종의 과거제가 자주 나옵니다. 최초 실시. 광종하면 기억 키워드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왕권, 광화, 광종. 기억. 과거제, 노비안 헌법. 그리고 기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제, 노비안 헌법. 그 다음, 연호에도 광덕준풍. 이거 기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왕권, 광화, 광종의 과거제. 이 고려 과거제는 묵과가 없다는 것도 메모를 꼭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종으로 넘어가면은 유교 정치념을 도입하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도 연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기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하면은 국자감, 지방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두게 됩니다. 국자감과 향교. 시대 순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발해가 이 주자감 아니겠습니까? 통일신라는 국학이고요. 국자감 이렇게 연결해서 고려의 국자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서울대학교가 있고요. 지방의 국립대학으로는 뭐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거는 중앙교육기관, 요거는 지방교육기관, 요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심화 문제가 나온다면 국자감 향교는 관악이잖아요. 관악. 나라에서 세운 국립학교 관악이라면 문벌귀족이 세운 사학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또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시대 문벌귀족 시기에 만들어진 사립학교들. 문벌귀족 시기 사학 12도가 등장하게 되고, 문벌귀족 최충이 9개의 학교를 세웠죠. 이걸 구제학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제학당을 비롯하여 플러스 알파 12개의 사립학교 사학 12도가 나온 게 문벌귀족 시기라는 거, 요 시기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똑똑한 인재들 대부분이 사립학교에 가니까,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국자감과 향교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융성시키기 위해, 다시 진흥시키기 위해서 단독문제 출제, 요게 됩니다. 유교진흥책으로 요 국자감과 향교, 요 국자감과 향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숙종 때 서적포를 설치하고요. 서적포, 국자감에 설치한 출판부입니다. 새로운 유학 서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요 예종 문제가 거의 뭐 빈출인데, 7제, 전문 강좌를 설치하기도 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장학재단,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요거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원간섭계 충렬왕 때 경사 교수도감과 안양이 제의로 만든 장학기금으로 서막전이 있더라. 요거는 요 두 가지는 정말 3점으로 나올 때
뭐 키워드 몇 개 섞어서 나올 때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제가 판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모두 숙제하셔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려 후기 성리학의 수용. 자, 누가 가지고 들어왔나요? 안향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안향. 안향이 성리학을 수용하더라. 그리고 안향의 제자 이재현이 원나라에 있는 만권당에서 원나라 성리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교류를 하였다. 이것도 많이 나왔었죠. 성리학이 고려 말기에 들어왔다.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이어서 국자감 계속 좀 살펴보시면 이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둘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와의 차별점이죠. 바로 기술학부가 따로 있었다. 유학부에는 이제 국자학, 태학, 사문학, 신분별 입학이 가능하고 이 기술학부는 팔품이하 관리의 자제와 일반 평민도 입학할 수 있게 둘로 나누어서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누어서 운영하였습니다. 요건 이제 조선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죠. 유교 교육은 이제 조선으로 가네요. 조선. 자, 조선은 지금 자리가 조금 부족하니까 요쪽으로 뺄게요. 조선이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자, 서당에서 하늘천까지 천자문 배운 다음에 사부학당의 중등교육기관, 사부학당을 다니고 과거시험에 합격한 뒤에 성균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하면 성균관이죠, 성균관. 성리학을 가르치는 성균관. 최고교육기관으로서 사부학당과 향교에서 공부한 유생들이 속과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들어가고 마지막 백과를 보는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고려와의 차이는 이 기술교육은 해당관청에서 별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성균관은 오직 성리학만 가르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선까지 제가 이 교육제도 또는 학교 이름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10분 때려잡기 때문에 이 10분 만에 좀 완성을 드렸고 다음 회차는 근현대사 또 굉장히 디테일한 제도와 학교 이름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숙지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시야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